우리 두 분 첫 번째 할 무대는요 미러 트윈스라는 게임이에요. 미러 트윈스 뭐냐면요 이 두 분은 두 명이 아니라 한 명입니다. 한 명이고요 전문가예요. 굉장한 전문가신데 그 전문가의 타이틀을 여러분이 정해주실 거예요. 자 이쪽에서 물건 하나 외칠 거고요 여기서 또 물건을 하나 외칠 거예요. 물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거나 볼 수 있는 오브젝트, 형용사, 부사 이런 거 빼고요. 물건을 외치실 건데요. 동시에 하나, 둘, 셋 하면 외쳐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하나씩 골라서 한번 조합을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관장약! 뭐라고요? 관장약. 관장약. 뭐라고요? 휴대폰. 혹시 그 뒤에 뭐라고 하셨어요? 안경. 안경! 여기 혹시 뭐라고 하셨나요? 닌텐도. 닌텐도! 오케이 알겠습니다. 닌텐도 안경으로 하겠습니다. 닌텐도 안경.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지금 닌텐도 안경 개발자를 모셨습니다. 엄청 지금 히트치고 계신 분들이라 모시기 어려웠어요.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카모토 무사시입니다. 네. 닌텐도 안경을 만드신 나카모토 무사시님. 저희가 되게 어렵게 모셨어요. 일본에서 여기까지 날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닌텐도 안경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정말 엄청난 기회입니다. 질문해주세요. 닌텐도 안경. 이게 뭔가요? 얼마인가요? 어떻게 쓰는 건가요? 다 괜찮습니다. 질문! 네! 어떻게 개발하게 되셨나요? 어떻게 개발을 하게 되셨나요? 아주 판타스틱한 질문입니다. 네. 닌텐도 안경은 제가 어릴 때부터 게임을 좋아해서 침대에서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안경입니다. 어릴 때부터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침대에서도 할 수 있게 만든 게 닌텐도 안경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많은 기회가 있잖아요. 네! 안경을 손으로 터치해야 플레이가 되는 건가요? 아! 안경을 터치해야 플레이가 되나요? 플레이를 하려면 어떻게 조작을 해야 되나요? 네. 아주 훌륭하고 판타스틱한 질문입니다. 안경을 터치하지 않고도 시선 처리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 그러면 실례가 안 된다면 한번 사용하는 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 시선 처리만으로도 게임을 하고 계십니다. 네 훌륭합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분들 되게 바쁘신 분들이라 또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 있으시면 받아볼게요. 마지막 질문. 네! 누구한테 선물하고 싶어요? 개발자로서 이 닌텐도 안경을 개발한 사람으로서 누구한테 선물을 하고 싶은가요? 아주 놀랍고 훌륭하고 판타스틱한 질문입니다. 닌텐도 안경은 저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에게 선물을 할 예정입니다.